오케이, 민철이 읽기 연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When his friends call her red. When his friends call her red. 는 무슨 뜻인가요? When his 친구들은 그녀를 부른다. 빨간색이라고. Okay, 웬디의 친구들이 그녀를 레드라고 부른다. 여기에 사용된 건 콜 A, B죠. Okay, 여기에 이거는 왜 있어요? 점 찍고 S는. 오케이, okay, 이걸 apostrophe S라고 하고요. 소유격을 만들어줍니다. 누구누구가 아니고 웬디가 아니고 웬디 친구야? 웬디의 친구들이야? 웬디의 친구들. 오케이. Okay. 그래서 그러면은 yes, 여기에 레드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웬디의 친구들은 부르니 그녀를. 오케이, 그래서 웬디의 친구는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니? 영어로 표현하면 Can you cook? 잠깐만. Do Wendy's friends call h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했더니 Wendy's friends call her red. 오케이. 누가다. 누가? 웬디의 친구들이 뭐한다? 부른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 두인이유? 더즈가 아니고 두인이유? 웬디 스프렌즈들 데이. 그렇죠. 그들이 그녀를 레드라고 부른다. 두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her는 누구 대신 왔어요? Can you 웬디. 웬디 대신 왔죠. 웬디's friends call Wendy red. 그러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읽어보세요. No, I can't. Wendy is red. I can't. Okay. 정확하게 하면 결국은 웬디의 친구들이 웬디를 red라고 부른 건 읽어볼까요? Wendy's nickname is red. 이거 무슨 뜻이에요? 웬디의 이름은 빨간색이다. 오케이, 닉네임은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웬디의 별명은 빨간색이다? 빨간색이다 라고 해도 되지만 레드다. 여기에 이렇게 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고유명사라고 해요. 고유명사. 만약에 웬디의 친구들이 그녀를 빨간색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래야 돼요. 알겠습니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민철이의 친구들이 민철이를 뭐라고 불러요? 민철이 별명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친구들이 선생님을 마이콜이라고 부르면, 선생님's friends call 선생님 마이콜. 선생님's nickname is, teacher's nickname is 마이콜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y do they call her that? Why do they call her that? 뜻은 왜 그들은 저니 그녀를 저렇게. I can't talk. 자, 여기에서 하나씩 살펴보면 데이는 뭐 대신 왔고 Wendy's friends. Wendy's friends 대신 왔고 her는 웬디 no, 대신 대신 레드 대신 왔으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문장을 다시 얘기해 보세요.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됐습니까? 그래서 웬디의 친구들이 왜 웬디의 별명을 레드라고 지었는지 이유를 웬디의 별명이 레드인 이유를 묻는 오케이, okay. 이유를 물었으니까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뜻은? 그것은 그녀가 있기 때문이다.
빨간 옷들을 모든 날이. 매일이라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she는 누구 대신 왔어요? Wendy. 오케이. 여기에 요거 보세요. 대문자예요,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빨간 뜻 그대로 해석하고 있죠. 이건 별명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웬디라는 단어도 보세요. 첫 글자. 원래 영어에서 대문자 쓰는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은 문장을 시작할 땐 대문자로 쓴다는 규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다른 말로 하면 고유명사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뭔가에 붙인 이름, 뭐 구미, 대구 이런 것도 고유명사입니다. 뉴욕, 런던 이런 것도 고유명사입니다. 사람의 이름도 고유명사고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문장의 중간에 있더라도 대문자로 이렇게 써야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규칙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y do they call her dead? Why do Wendy's friends call Wendy red? 했더니 대답이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뭔 얘기할지 알죠? She wears의 뜻은? 그녀가 입는다. 그녀가 입는다인데 요렇게 합치니까? 그녀가 입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 다짜 떼버리고 자기 자신 뒤에 누가 다가오는데 다짜를 놔두지 않고 자기가 가진 뜻으로 바꾸는 애들을 보고 모아서 뭐라 그런다? 접속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빨간 옷을 매일 입는다 했으니까 어떤 빨간 옷을 입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볼까요? She wears a red cap or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She wears a red cap,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뜻은? 그녀가 입는다. 빨간 모자, 빨간 셔츠, 빨간 양말들, 그리고 심지어 빨간 속옷도. 가 길다 그렇지. 오케이. 아우 길다. 이거 여섯 가지 신문 중에 W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녀가 무엇을 입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she wear? What does she wear?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wear? What does she wear? 했더니 She wears a red cap or red shirt or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Okay. 자, 석스는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아까 전에 여기다가 all red socks라고 했었는데 그건 틀렸어요. 셔츠 셀 수 있는데 몇 개? 하나. 모자 하나. 석스는 두 개죠. 여기 절대로 네.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오케이. 잘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But on one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But on one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Clothes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그러나 한 특별한 날에 레드는 빨간 옷을 입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자 맨날 여기에 보면 everyday 입는다고 돼 있어. 저기에 보면 매일매일 입는데 근데 특별한 날 하루는 안 입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로 이런 경우는 아이고야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렇고 이렇게 해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이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레드는 입지 않니 빨간 옷을?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esn't red wear red clothes? 이렇게 묻겠죠?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안 보고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n't red wear red clothes? When doesn't red wear red clothes? 라고 물어봤더니 On one special day, red doesn't wear No, I
red clothes. On one special day, red doesn't wear red clothes. 오케이.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고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When is that special day? When is that special day? 뜻은 I can't draw. 저 특별한 날은 언제니? 오케이. 그래서 that special day. 저 특별한 날 한번 길어봤자 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요. 안만 길어봤자 it. 오케이. 그게 언제야? When is it? When is it? 됐습니까? 저 특별한 yes, 날은 언제니? I can. When is that special day? When is that special day? 물어봤으니까 다음 문장은 답해야 되겠죠? I can jump. It's a test day. It's a test day.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영어로 That special day. That special day is a test day. 됐습니까? 여섯 가지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뜻은 이런 뜻이죠. 저 특별한 날은 뭐? 시험 치는 날이다. No, I can't. 오케이. 시험 치는 날은 빨간 옷을 입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I can't.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뜻은 그녀가 입는다면 빨간 옷을 그녀는 나쁜 성적을 받는다. 오케이. 그래서 뭐 할까?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 것 같아?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뭘까요? 무엇? 무엇은 요것만 하면 자, 아마 이렇게 좀 우리말스럽게 자연스럽게 하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묻겠죠? 결국은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면 그녀가 나쁜 성적을 받게 될까요?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이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Does she get bad grades? 자, grades 해봐, grades. Grade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get bad grades? How does she get bad grades? 라고 물어봤더니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그렇죠, she gets bad grades.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상하죠. 당연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이 이 문장 지금 읽을 이 문장하고 그 다음에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사이에는 어떤 질문 하나가 들어갈 만한데요. 어떤 질문이 들어갈 만하면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 혹시 영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y? 일단 why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니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 누가다 누가 니 why? Does she get bad grades? Bad grades. Grades. If she wears red clothes. 됐습니까? 응? 수고했어? 오케이, 준비됐나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she get bad grades?
if she wears red clothes. Why don't she get bad grades if she wears red clothes?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지금. Why does she get bad grades if she wears red clothes? 자 이거 읽어볼까요? Do you know why? Do you know why? 의 뜻은? 너는 아니 이유를 아니 why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이유를 아냐고 물어봤고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볼까요?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Okay,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네, 뜻은 뭘까요? 과학자들이 말한다. 잠깐만요. 과학자들이 말한다. 저것은 내가 일을 잘 못하게 한다고. 그것이 빨간 것을 보면, 사라지를 보면 볼 때. 어, 잘했는데 얘는 아까 전에 대시 한번 나온 적 있는데요. 이 대신 저 저것이 맞는데 이 대신 이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 brain doesn't work well. The brain doesn't work well. 만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해석하면? 내가 일 잘 못하게 그렇죠. 내가 일을 잘 못한다네. 어? 누가? 뇌가 뭐한다? 일하지 않는다. 접속사. 얘는 뭐겠어? 접속사. 그렇죠. 그래서 한다고 이렇게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영어스럽게 그대로 쓰면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뇌가를 두고 썼네. 뇌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 였는데 다 떼버리고 라는 것을 그것이 빨간색을 봤을 때 뇌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예 누구 대신 왔어요? Brain. 그렇지. The brain. When the brain sees red. 그러니까 뇌가 빨간색을 보면 작동을 멈춘대요. Doesn't work well. 과학자들이 실험해봤겠죠.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이거 앞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인 거. 내가 네. 그 빨간색을 봤을 때 일을 잘한다든지 못한다라는 것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 언제? 이럽니까? 이것만 하면 언제 일 못하니 빨간색 봤을 때 이것만 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내가 빨간색을 봤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했어. 와우 눈치챘죠. 그러면 질문 저 대답 듣고 싶은 우리말 질문은 뭐겠어요? 말하니 이거겠죠. 과학자들이 무슨 말합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scientists say? Scientists say 됐습니까? 과학자들이 뭐라카노? What do scientists say? What do scientists say? 그랬더니 대답이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Excellen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So,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So, if you want an A, don't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의 뜻은? 그래서, 너가 A를 받고 싶다면 빨간 옷들을 입지 마라. 시험 치는 날에. 됐습니까? 네. Okay. You want의 뜻은 네가 원한다. 앞에 접속사 붙었으니까 만약 네가 원한다면. 됐습니까? 뭐라고요? So, if you want an A, wear red clothes on a test day. On a test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훌륭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했고요. 박수.
함께 다음 프린트 챙겨서 가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